영주시는 지난 5일 오후 7시 인삼문화팝업공원 주무대에서 개막식을 갖고 2024 경북 영주 풍기 인삼 축제의 여정을 알렸습니다. 개막식에는 풍기 인삼을 구입하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영주를 찾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막을 함께 열었습니다.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박서진, 경서예지, 황민우, 민호 형제, 영지 등 가수 등이 출연해 흥을 돋우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민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풍기읍 금계리 개삼터에서 고유제 행사를 진행해 최초 산삼 종자를 심어 풍기 인삼 재배에 성공한 주세붕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축제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주세붕 군수 행차 제현을 시작으로 풍년 기원제, 인삼 대제 등 특별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영주 풍기 인삼 축제는 매년 인삼 채굴 시기에 맞춰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풍기 인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특징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천연 건강 풍기 인삼, 풍기에서 신밧딸을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풍기 인삼의 주요 생산지인 풍기읍 남원청과 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관광축제와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 수용태세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보다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강 축제인 우리 경북 영주 풍기인삼 축제가 천년 건강 풍기인삼 풍기에서 신봤다라는 주제로 10월 5일부터 9일간 이곳 풍기 남원천에 펼쳐집니다. 국내 최초로 인삼 재배를 시작한 주세봉 풍기 군수 행차 제현은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 퍼레이드로 축제 개막일에 생동감 있게 펼쳐집니다. 매일 열리는 황금 인삼을 찾아라 에서는 어린 시절 보물찾기 놀이처럼 풍기 인삼과 푸짐한 경품을 비롯해 즐거운 추억으로 덤으로 가실 수 있는 체험 행사입니다. 올해가 유례 없는 폭염으로 농산물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농민분들의 시림이 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기인삼은 천혜의 인삼 재배지로 전국 최고의 품질과 효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삼 축제장에 꼭 방문하셔서 우수한 풍기인삼도 맛보시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들을 많이 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축제는 관광객 편의보다 동선을 고려한 행사장 구성부터 매일매일 촘촘하게 이어지는 알찬 프로그램까지 빈틈없이 준비했다며 축제장에서 오셔서 세계의 건강식품 풍기 인삼으로 온 가족 건강 챙기시고 아름다운 영주의 가을을 만끽하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